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제가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예, 요즘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지역 행보나 아니면은 유권자들 만나는 것보다는 주로 정치 지도자분들 만나는데 시간 많이 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정치 지도자들도 만나고 네. 또 서민들, 청년들 뭐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004년에 정계를 한번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 전라남도 강진에 이렇게 집거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네. 다시 정치권에 복귀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이 나라를 건지는데 나라도 좀 내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한지 내운 배가 남이 나라 항구에 들어가서 항구에 기항하지 못하고 바다에 떠서 몇십 일씩 있는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습니다. 네. 뭐 저 대불공단에 그 조선 사업이 망해가서 대불공단이 이제 횡해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오는 사람마다 청년 실업 때문에 젊은이들이 갈 곳을 잃고 또 이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불안에 떨고 말이죠. 네. 이번 설 연휴 때 보면은 백화점 매출이 지난 20년 만에 처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전통시장에 작년 그때하고 올해 그때하고 이렇게 마주 그 두 개 사진을 내놨는데 말도 못하는 그리고 보십시오. 트럼프가 집권을 했죠. 시진핑은 사드 문제로 압박해오죠. 아베는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죠. 이게 나라가 온통 국내외적으로 절벽에 갇혀있는 모습이 돼서 네. 나라를 구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를 구하자 이런 심정으로 올라오셨는데 마침 또 올해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이 대선주자 프로그램이라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강진에서 나올 때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봐달라라고 한 이제 오래전에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학생들한테 한 말 이걸 다시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면서 그런 자세로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사회가 나라의 틀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광장 민심이 들고 나온 티켓 이게 나라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나라의 틀을 바꾸는데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당신이 앞장서라. 그러면은 그 짐을 제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 짐에 대통령 선거 출마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주시죠. 예. 지금 올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뭐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시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도전이신 거예요. 제가 본선에는 못 나갔습니다만 세 번째입니다. 네네. 2012년에 대선 나오셨을 때 예. 그때 슬로건 예. 전역이 있는 삶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5년이 흘렀어요. 그때 그 전역이 있는 삶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었을 거다. 또 내지는 이번에는 이제 탄핵 정국에서 연장선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또 올해 대선의 화두는 무엇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역이 있는 삶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 사실 5년 전에 전역이 있는 삶, 많은 그 사람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한테 어필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전역이 있는 삶이 지난 5년 동안 인구의 회자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공시생이다 또 뭐 취업준비생으로 그냥 그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한테 전역이 없는 삶도 좋으니까 일자리를 달라. 네. 이거 정말 무시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성장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내년도에 KDI에서 발표한 것이 2.5% 경제성장률인데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성장이 아주 기초가 되어 있는데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고용이고 우리나라 이 청년 실업률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9.8%인데 실질 경제 그 청년 실업률은 25%, 35%
뭐 어떤 사람은 40%까지 네. 했거든요. 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경제 기초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뭐 제가 7공화국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장민심은 이 특권이 없는 사회, 네. 법 앞에 평등한 사회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에 대해 거실 때보다 지금이 더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더 나빠지고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갈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희망인데, 그것에 앞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중소기업을 튼튼히 해서 우리 국민들을 다시 중산층으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강진에 한 2년 정도 계셨죠. 계시는 네. 동안에 사실 정계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리고 몇 번의 타이밍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복귀를 하고 보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처럼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지지율이 거시기하죠. 그런데 그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탄핵 정국, 아니 박근혜 하여튼 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꼴 보기 싫다, 그리고 적폐 청산하자, 이런 것이 오늘의 과제인데, 그 다음 과제는 네. 자 이게 나라냐, 그럼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나라의 틀을 갖출 것이냐 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의 과제입니다. 그때가 가면은 손학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당과는 어떤 개혁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공의하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당과 앞으로 그 우리나라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같이 연대하고 손을 잡고 할 일 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저희 그 친박뿐만이 아니라 수구 보수 세력, 수구 세력은 정권에서 멀어졌다. 정권을 잡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의 주체가 될 것은 한쪽은 이미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그 민주당의 패권 세력, 문재인 세력이죠. 이쪽이 하나가 될 것이고 네. 다른 한쪽은 기득권과 패권에 반대하면서 우리나라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는 공정사회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하나의 그 주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양자 간의 대결이, 실질적으로는 네. 양자 간의 대결이 되고 이런 새로운 개혁 세력이 결국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주체로서 우리 국민주권의 시대가 왔으니까 국민주권 개혁회의가 하나의 발판이 되고 네. 또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제3당으로서 다당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많이 일정 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하면서 또 우리 뭐 김정인 뭐 대표라든지 또 뭐 다른 이런 세력들이 같이 그 새로운 개혁 그 세력의 주체를 이루어서 새로운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지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제3지대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뭐 저 자신은 제3지대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지대는 제1지대 친박, 제2지대 친문, 그리고 제3지대 이렇게 되는데 네. 우선 제1지대 친박이라고 하는 뭐 수구 세력은 이미 정권에서 멀어졌다.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뭐 제가 말씀드린 패권 세력과 합리적인 개혁 세력의 대결이고, 이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우리나라 정치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지금 연대를 주장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세력들이 독자적으로는 정권 착취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예.
그래서 연대론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정당 체제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여당, 야당, 양당 체제였습니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다당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의 분당을 계기로 해서 다당제가 더욱더 확고해져서 민주당이 있죠. 국민의당이 있죠. 새누리당이 있죠. 바른정당이 있죠. 또 정의당이 있죠. 그리고 그 저 손학규가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고 있고, 문제는 다당제에서, 이와 같은 다당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은 여소야대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네. 그럼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려면은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연립정부,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그런 통합된 그런 세력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합의제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혼자서는 대통령 될 수 없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정치 현실과 새롭게 전개되는 현실과 떨어진 말씀으로, 이제 앞으로 연립정권은 불가피한 우리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표도 바로 며칠 전에 통합정부인가 연합정부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기가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수당의 지도자로서 전국을 이끌 수 없으니까 연립정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립정부를 대통령 되고 나서가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에 내가 어떤 정당과 같이 연립정부를 꾸려나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연합, 연대 그림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개혁 세력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립정부 이야기 나왔으니까 개헌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지금 가장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근데 5년 전 대선 때는 개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와서 개헌을 주장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그 전에는 내각제 반대론자였습니다. 다른 거 빼놓고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의 국무총리 임기가 평균 임기가 1년이 될까 말까 해서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를 앞에서 이끌지 못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아주 낮춰놨습니다. 네. 일본의 분파주의, 파당주의 이런 것들이 일본 정치를 그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같이 파벌이 그 심하고 또 지역적인 뭐 차별이 또 심하고 또 이 재벌의 정치적인 압력이 심한 나라에서 내각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렇게 번영을 하고 복지 세계 최대 복지국가고 동서독 통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독일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이끈 겁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안정과 정책적인 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우를 보니까 연립정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독일의 번영과 복지와 통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왜 우리라고 못할 것인가? 네. 우리가 더더군다나 다당제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해놓은 게 뭐 하나 있습니까? 국회를 통솔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그 권력의 어떤 통일, 통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개헌의 방향은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독일식의 네. 책임 총리에 의한 의원 내각제인데 그것은 그 연립정부에 의한 협치 합의제 민주주의다. 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나 뭐 헌법을 고치는 것을 내용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대선이
뭐 벚꽃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개헌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이제 대선이 가까웠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가 개헌 얘기가 벌써 언제 나왔습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4.19때 헌법 개정 두달 만에 했고 6월 항쟁 때 헌법 개정 두달 만에 하고 두달 만에 국민투표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모처럼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네. 대선을 뭐 정당에서 대선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선 정국으로 가라 얘기해요. 헌법 개정 특위에서는 헌법 개정이 그 본분이고 책무인 만큼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라. 만들어서 개헌 특위에서 의결을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빨라져도 4월 말인데 그 이전에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의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 국민투표까지도 4월 안에 할수 있다 아니 이렇게 보시는 국민투표까지도 건가요?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네. 안 돼도 헌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 뒤에 국민투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20대 국회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 그럼 그렇잖아요. 대선은 대선 일정대로 진행을 대선대로 하고 가고 헌법 개헌은 개정 개헌대로 가고. 아, 그럼 대선 이후에도 개헌은 이루어질 수 있다. 아,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 내가 개헌하겠다.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할 수는 있지만 헌법 개정 그 자체는 국회 의결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가는 거지 대통령이 이제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아, 예, 뭐 물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대통령 돼서 개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으로 정권 잡았습니다. JP한테 총리 주고 경제 강요 임명권을 다 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DJP 연정을 했는데 그때 연정 조건이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안 오지 안 됐죠. 않았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은 이 모든 특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거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의 특권을 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87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됐는데 그때 민주화 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63년 박정희 체제 그대로였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장 임명하죠. 감사원장 대통령 직속으로 있죠. 또 모든 예산권 대통령이 다 행사하죠. 지난 국회에서 400조 예산 중에 국회에서 조정한 건 8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400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모든 인사권 다 갖고 있죠. 이런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무지막지한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그 밑에 숨어 있는 최순실이가 뭐 온갖 농간을 다 부리고 뭐 외국 대사까지 임명하는데 관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만약에 개헌 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차피 지금 방금 그 비판을 하셨던 제왕적인 그런 뭐 대통령제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이 되는 거고요. 개헌은 그 뒤에 이제 추진이 될거 아닙니까? 일정상으로. 그러면은 지금 뽑아놓은 그 제왕적 대통령 구조하에 대통령 임기를 5년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그 개헌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그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바로 된다. 그럼 그때까지 된 것을 그대로 다음 대통령이 이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뭐 최소한도 결의안을 뭐 채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음 대통령이 개헌안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고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는 강제성을 부여한다. 다음 대통령에게 그런 개헌할 수 고리를 있는. 만들지 않고서 대통령이 누가 그 자기한테 주어진 이 막강한 권한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것은 입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입법으로 하면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요. 네. 뭐 국정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그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재협상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 전부터 그걸 공약을 했었고. 근데 뭐 한미 FTA 체결할 때부터 그 우리나라의 손해다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재협상이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리할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제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었죠. 네. 트럼프가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고 또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미국 물건을 사라.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라. 네. 미국 자국 보호주의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가 그 축하 음악회에 갔었고 취임식에 갔었고 취임식 퍼레드에 갔었고 또 무도회는 제가 그 귀국해야 될 시간 때문에 앞에만 갔다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놀랐습니다. 막 그 열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백인이었어요. 네. 흑인 한 사람도 제가 보질 못했고 네. 황인종도 뭐 저희 부부밖에 보질 못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아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인데 미국만 갖고 뭐 생활하겠다 이러면 어떡하나. 한미 FTA 뭐 아직까지는 취임 후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USTR 대표 또 미국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보호주의자들이고 또 중국에 대해서 강한 비판자들이고 그래서 한국에도 분명하게 이런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 이후에 미국에 대한 우리 무역 흑자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이 300억 불이 넘습니다. 그것으로 미국에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18,000개가 넘습니다. 네. 또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 쪽에서 미국이 가져간 돈이 100억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간에 뭐 이익이 되고 혜택이 되는 이런 것을 무조건 뭐 그 무역 흑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개정한다 이런 것은 뭐 자세가 아니고 또 주한미군의 그 주둔비 분담금을 한국에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만 한미 FTA 이래로 78억 불, 그러니까 8조 원이 되는 8조 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아니 미국이 여기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 왔느냐 동북아시아 그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네들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국익에서도 그렇고 또 이 안보 국제적인 안보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한미동맹이 그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고마워할 것은 고마워하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가 또 하나의 새로운 분규의 중심지가 돼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전쟁이 발발하는 이런 전쟁 중심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에서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역할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 정세의 가장 중심에는 또 남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대통령이 되신다면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것은 네. 억제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지책을 강구하고 또 국제적인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 그동안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금강산 관광 막고 있는 걸 다시 열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전쟁을 해도 대화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국제관계고 네. 평화는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통해서 교류 협력을 하고 북한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북한에 대한 벼농사 지원 사업을 했는데 모내기를 할 때 가봤습니다. 갔을 때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 대통령 그 예비 후보인데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살림살이를 안에 들어가서 부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개혁개방은 그렇게 해서 접촉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접촉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독일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의 그 창시자인 에곤 바르가 한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일자리가 가장 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 말씀하셨어요. 예. 청년 문제. 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생각해 두신 정책이나 뭐 보관 예. 있으신가요? 일자리 정책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우리가 당장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 공공기관을 확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만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공무원을 뭐 소방공무원, 교사직 공무원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자리 그 확충의 기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왕성하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을 국가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제가 사람들한테서 판교를 보면은 그 손학규가 보인다. 또 파주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판교 톨게이트 바로 옆에 뭐 한 13층, 14층짜리 건물들이 쫙 있는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4년 동안 건설 보고 싸워서 그 20만 평에 대한 디자인을 다 하고 어디 어디 어떤 기업이 들어서게 하고 그러고서는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 지금 7만 2천 개의 완전히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네. 거기서 연매출이 70조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주는 LG LCD 단지 50만 평 거기다 협력 단지까지 165만 평을 만들었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처음 할 때 파주 인구가 17만이었는데 지금 42만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업 도시가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 활성을 할 수 있고 대기업에 의해서 갈취당하고 횡포를 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인력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그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독일과 같은 히든 챔피언을 만들어서 저희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그 청년들이 대기업은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일자리가 몇 개 안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공시생으로 몰리는데 공시생 50대 1, 100대 1 그 치열한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지옥을 면하게 해줘야 된다. 문제는 일자리는 지도자의 의지와 결심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경기도지사를 할 때 그 벽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길거리에까지 전자식으로 일자리 현황판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도민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모든 투자를 할 때 그 천만 불 투자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또 1억 불 투자하다 그러면 그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모든 것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때 중소기업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왕성하게 발전해서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 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것이 제 모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실 때 그 경기지사 역임하실 때 일자리 또 이렇게 기업 유치 많이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실감합니다.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갈 때요. 그 판교 지나가면서 예. 정말 부러움 많이 느끼거든요. 예, 예. 예.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뭐 기업의 투자 여력이 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 집중이 될 때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폐화 돼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가슴이 아프거든요. 예, 대통령이 예. 되시면은 예. 경기도만 살찌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종시 그 행정도시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경기 현역도지사가
그 행정수도 행정도시 이전에 찬성을 하고 또 지방혁신도시 이전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 경기도 분당 뭐 이 일대 그 많은 공기업이 있었던 게 지방으로 하는 걸 다 그 동의를 해준 겁니다. 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갈 테면 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백신 회사가 화순에 그 제약단지로 간다고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안 갔습니다. 또 LCD 유리 공업단지가 충북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오면 됐지 꼭 경기도에 오는 것만이 내가 목표로 하는 바가 아니다. 근데 뭐 결국 간다고 하고 결국 안 됐습니다. 저는 지방의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 전라남도 강진에서 2년 넘게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네. 그 호남의 중요성, 호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중후장대 산업이 이제 점점 그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호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네. 또 아주 전통 있는 예술과 문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네. 또 환경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고 많은 여행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그런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고 또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여행객을 유치하고 이러는데 국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야당의 대통령 목표를 두신 후보님들은 개헌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지방 분권도 개헌에 예,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방 분권 개헌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제가 경기 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도지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 하나 늘리는데 전부 다 중앙 부처의 그것도 뭐 그 행정자치부의 도장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뭐 기획재정부의 도장도 받고 뭐 여러 그 뭐 절차가 많습니다. 그 경기도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을 그렇게 많게 받지 않았는데 그 지방의 경우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10% 15%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그 어떻게 2천억 3천억 그 시군 단위입니다. 뭐 4천억 5천억을 운영하느냐는 뭐 이게 전부 다 중앙의 사업인 겁니다. 네. 그런 꼬리표를 띄고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 뭐 5조면 5조 띄워줄 테니까 그 갖고서 알아서 해라. 또 각 시군에 2천억 3천억 띄워줄 테니까 그 갖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지방 분권의 그 자율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의 자율화를 일률적으로 그 시키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요. 또 각각의 경력일 때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한편으로는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다. 이런 게 약점이 아닌 약점으로 예,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약점 무엇입니까?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죠. 네. 그 투자를 하려면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그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 저 노무현 대통령 될 때 민주당 경선 때 그때 앞서가던 인재를 투자를 하지 않고 광주 시민들이 노무현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네. 노무현을 찍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이 이제 승승세를 타갖고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과거의 적폐 청산이 우리의 현재의 민심이라면은 새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새나라 건설이 그냥 무슨 대통령 중심제를 뭐 내각제로 바꾼다 이런 권력 구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그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법 앞에 평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정의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은 법 앞에 평등하고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고 이런 능력을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누가 서민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서민들의 네. 아픔을 대변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나라 건설에 책임을 누가한테 맡길 것인가를 보게 되면서 손학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대권 주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역사적인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세종대왕을 존경을 하고요. 또 현대사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종대왕은 구중궁궐에 앉은 왕자가 어떻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한글을 만들었겠는가. 근데 뭐 그 서민 백성에 대한 애정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노비에게 그때까지는 그 출산 휴가를 일주일 정도 줬는데 석 달을 줘라. 노비 남편에게도 한 달 휴가를 줘라. 이건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이런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네. 그런 백성을 위한 그 정치 이것이 뭐 세종대왕의 정치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인동초의 그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는 지도자였습니다. 네. 70년대 대중경제론을 책을 썼고 70년대 4대국 안전보장론 그것이 그 뒤에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평화의 기초를 이뤘고 국민기초생활제도라고 하는 복지제도의 기초를 이룬 우리나라 역사를 IMF 위기 극복, 또 복지제도, 남북평화 이런 기본을 세운 분입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는 세종대왕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임기를 마친 뒤에 나는 어떤 지도자로 어떤 정치 지도자로 남고 싶다. 저는 기억되고 싶다. 서민의 친구, 서민의 벗 손학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민심대장정 100일을 마치고 나서 100일 동안 아무런 사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아주 얼굴이 좋아지고 그랬어요. 아, 나는 서민들과 생활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50%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위 1%가 전체 15%의 뭐 소득을 갖고 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상위층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정치를 하고 싶고 정치가 끝났을 때 아, 손학규는 서민의 멋이었다. 이런 그 이름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 겸해서 앞으로 각오 포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광주 전남의 국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작년까지 2년 넘게 강진에 있으면서 호남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남 사람들 참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바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평화의 기초를 이룬 호남의 국민들이 아직도 소외되고 아직도 골대를 받고 있고 지역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것을 제가 깊이 새겨서 호남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호남의 발전과 융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융성을 이루겠다. 호남에서의 평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각오로 나서겠습니다. 광주 호남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